안녕하세요. 외반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지금 천금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저수지가 물이 차면서 뻘물이 돼가지고 아직 다 뻘겋습니다. 밑에고 우에고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주댐을 들어왔는데요. 올해 충주댐이 제대로 된 오름 수위가 없었죠. 작년에 물을 늦게 빼물어서 풀이 자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름수위가 되려면 132, 3이 넘어가야 되는데 수위가 그 이상 차야지 제대로 된 육초가 장대는데 올해 132 이상 채운 적이 없었죠. 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요번 비에 충주댐도 132를 넘어서 135, 136가이 가까이 이제 물이 차서 제대로 된 올해 오름수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일찍 뺐던 곳에 풀이 자라서 대롱이 굵고 깔대나 버드나무가 장리는 그 수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충주댐에 출조해서 영상에 담으려고 충주댐에 들어왔습니다. 모처럼 시원하게 내린 비로 오름 수위가 된 충주댐. 여름 내 고온과 저산소증에 시달린 붕어에게도 시원하게 내린 비는 호재다. 먹이활동을 멈추고 움츠려 있던 붕어들이 먹이활동을 하는 오름수위 찬스. 잘치. 좋은 붕어를 만나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될 충주댐. 온다 온다. 왔다. 과연 충주댐다운 씩씩한 붕어를 만날 수 있을까? 아이, 내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꼭 미끼 가려주려고 하는 거네. 낚시인들이 좋아하는 명소. 최근 내린 비로 충주댐이 오름 수위가 되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곳에서 낚시 준비를 하니 설렌다. 물이 바닥에 다 보이는데. 포인트는 갈대가 자란 곳. 충주댐이 선사하는 시원한 풍광 속 대편성을 해나간다. 낚싯대는 11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33대부터 가장 긴 데는 553대까지 폈고요. 수심은 가장 얕은 곳이 한 90 정도, 가장 깊은 곳이 1m 한 20 정도 됩니다. 이곳이 깔대밭인데 지금 보육권 쪽으로는 수온이 무지하게 물이 차가워요. 냉수대가 들어서. 그래서 이 얕은 바닥에, 그나마 얕은 바닥에 조항이 좀 나와가지고 얕은 바닥 깔대밭이 장린 곳을 이제 포인트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 깔대가 원래 사람 키보다 더 크죠. 근데 한번 누가 이렇게 쳤었나 봐요. 풀을 한번 작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깔대가 한 50 전후 되게 이렇게 다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찌 세우는 곳은 보드를 태워가지고 저 찌 세는 자리는 다 이렇게 깔대를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측이 좀 깊고 이제 우측이 좀 얕은데 이 막혀 있습니다. 좌측이. 그래 버드나무에다 붙이려고 그랬더니 버드나무는 좀 멀어가지고, 근데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버드나무는. 그래서 그 밭자리, 옛날 밭자리 거기 포인트를 잡아서 낚싯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수온이 낮은 깊은 수심대를 피해 대편성을 했다. 붕어는 수온 1, 2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변온 동물이기에 적응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편안한 상태에서 먹이 활동도 활발해진다. 이때 첫 입질 살치다. 살치. 다시 미끼를 달아 치를 내린다. 오늘 밤 충주댐에 걸맞는 손맛 좋은 붕어를 만나고 싶다. 살치네. 여지없이
바람이 일로 불었다. 일로 불었다. 앞다리, 앞다리 하네. 살치의 입지 후 다시 입질은 잠잠하다. 그렇게 오후 낚시가 지나간다. 서늘한 기운 속 밤낚시를 준비한다. 일교차가 커졌다. 바람이 또 저 위로 불어가지고 쓰레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네. 이런 씨, 왜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그래?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입질 예상 시간은 초저녁과 새벽 1시 정도. 사뭇 비장해진다. 입질 예상 시간이 잘 맞는 곳이므로 긴장한다. 어둠이 이제 슬슬 내리기 시작해서 찌부를 밝히는 중입니다. 제가 원래 댐을 뭐 매년 빠짐없이 매년 댐을 들어왔었죠. 그러다 작년에 한 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2년 만에 한 30몇 년을 1년도 안 빠지고 계속 들어왔던 곳을 작년에 안 들어왔다 올해 들어왔더니 뭐 어쨌든 방송이라서 좋아 조과가는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제가 좋아하던 곳에서 찌를 세우니까 뭐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느낌도 좋고 오늘 충주댐에 걸맞는 아주 그 씩씩한 붕어 씩씩한 붕어 몇 마리 조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열심히 해서 모처럼 충주댐 좋은 붕어 한번 만나보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곳에 찌를 세워 기분이 좋은 박남수. 그런 그에게 좋은 붕어와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은 온전히 박남수의 시간. 아름다운 찌불도 얼굴을 스치는 바람도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 이때 예신이 찾아오고 있다. 첫 붕어가 나올까? 자, 찌를 빨리 돌려. 그런데 다른 데에서도 입질이 온다. 나왔나? 이건 붕어 같은데. 붕어 같은데요? 붕어네, 붕어. 동시에 찾아오는 입질. 갑자기 찾아온 동시다발적 입질에 정신이 없다. 바쁘네. 바빠. 바빠, 잠깐만. 바빠요. 9번대 38대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잡고기가 좀 심한 편이죠. 밑에 하류 쪽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찌를 맞추고 케미 불빛을 키면서 옥수수를 일단 넣습니다. 담이 좀 깊어지면 그때 이제 지렁이 끼려고 지렁이도 준비를 했는데 옥수수를 전부 다 이제 껴는 상태에서 초저녁에 바로 그냥 입질이 옵니다. 요거 계속 지금 살치가 되돌아가지고 찌가 미사일 싸우려고 하듯이 빠르게 막 쭉 올라왔다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챔질을 해보니까 허챔질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확실히 틀립니다. 붕어에서 점잖게 쭉 밀었습니다. 근데 뭐 크진 않고 막 턱걸이 월척 될까 말까 하겠어요. 근데 뭐 충주댐 아직 힘이 좀 덜 실렸나. 힘이 뭐 좋긴 좋은데 댐붕어 같이 그냥 줄소리 뿅뿅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두워지기 시작한 지 한 1시간도 채 됐을까 말까인데 일단 첫 고기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너무 빨리 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방생을 하고 계속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옆에 때와 옆에 때도 잎이 좋았는데 좀 늦게 쳤어. 올리다 쓴 걸 서가지고 한참 있는 걸 쳤더니 그것도 잎이 괜찮았었는데. 아이고 너무 일찍 나오네. 야. 거기 있어봐. 이게 제일 짧은 데가 왔네. 제일 얕은 데서 오네. 깊은 데서 오는 게 얕은 데서 오네. 아이씨. 얕은 데서 와. 댐낚시는 계절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가 시즌. 겨울엔 대부분 낚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댐에서 서식하는 붕어들은 겨울이 되어 수온이 하강하면 일제히 수심 깊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안 활동을 하지 않아 낚시가 쉽지 않다. 댐낚시에서의 호기는 물이 불어날 때다. 연안과 상류에 육초가 자라고 배수로 인해 물이 빠져 있다. 비로 인해 물이 차오르면 호조항을 안겨준다. 초저녁 입질 이후 입질이 없는 상황. 하지만 이곳의 입질 패턴이 거의 동일하다 보니 실망스럽진 않다. 불시에 입질이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은 늦추지 않는다. 지금 초저녁에 입질이 한 번 오고 입질이 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댐에 들은 지가 한 일주일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낚시를 해보면은 저 밑에서 이틀을 하고 나머지 지금 이 위에서 하는데 낚시를 해보면은 초저녁에 7시 전으로 딱 한 번 와요. 그리고 나서 밤에 12시 1시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시나 1시부터 새벽에 몇 번 와요. 근데 제가 어떤 지금까지 낚시하면서 보면 어떤 때는 진짜 붕어가 시계를 차고 있을 정도로 차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질 시간대가 그 한 달을 있어 보면 한 달이 정확한 데도 있었습니다. 여주에 금사지라고 있는데 제가 그 오래전이죠. 여주 금사지를 파악하려고 해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문어미 옆으로 들어가면 골프장이 있는데 그 골프장 밑에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는 정확하게 그 닭이 우는 것도 신기합니다. 새벽 4시에서 4시 20분 사이에 정확하게 닭이 울어요. 첫 닭이. 그러면 그 닭이 울고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정확하게 첫 입질이 옵니다. 그게 한 20일 한 달 동안은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우는 닭도 신기하고 그 입질이 오는 붕어도 신기하고 할 정도로 시계를 차고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 그렇게 입질 시간대가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주일째 해서 보면은 거의 지금 정확해요. 초저녁에 딱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12시나 1시 넘어서 입질이 와요. 몇 번 와요. 근데 지금 이제 날씨가 초집니다. 밤 되면 뭐 보일러 켜고 잔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좀 쉬었다가 모를 때 같으면 그냥 앉아있지만 그 입질 시간대가 정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어서 한 두어 세 시간 쉬었다가 한 12시나 1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동틀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신기할 정도로 그 입질이 정확해요. 정확할 때는. 여기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좀 또 혹시 한번 더 오르지 않을까 앉아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12시나 1시까지 또 없을 것 같아요. 입질이. 잠깐 쉬었다가 12시나 1시 정도 나와서 한번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이도 안 되더라고요. 가끔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일단은 입질 시간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딱 그건데 초저녁에 한두 마리 딱 나오고 딱 12시까지 12시나 1시까지 그냥 아우 딱 그건데 또 야 묘하네 여기.
내 말이 틀리지 않게 한시나 넘어서 한 두세 번 딱 와주면 딱 좋을 텐데. 새벽에 아마 한두 번은 올 거예요. 아무리 하나도. 아우 진짜 좋네. 가을 이제 야 여기 단풍 들면은 진짜 좋아요. 댐에 들어가지고 단풍 탁 들 때 낚시하면은 진짜 좋아요. 새우도 많아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있을 때 밤에 불 켜니까 막 새우가 버글버글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 단풍 늦는 시기에 제가 댐에 와가지고 한 한 달 정도를 계속 고기 잡으면서 조항을 본 적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막 새우가 많아요. 그러면 밤에 새우 잡아먹으려고 나오는가 봐. 그 가을에 얕은 데서 그게 나오더라고, 붕어들이. 야,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걸로. 새벽녘에 입질이 올 거라 기대하며 찌를 바라본다. 가을 낚시가 더욱 기대되는 충주댐. 올해는 유독 가을이 더 기다려진다. 이때 다시 입질이다. 지금 이제 한 시가 좀 넘어갑니다. 입질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거의 없었어요. 입질이 없다가 한 10분 정도에 첫 입질이 이제 온 거죠. 여기는 약간 뭐 시간 찬 것처럼 거의 입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렁이 껴놨던 건데 입질이 상당히 약했어요. 불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한 세 번을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살짝 올라오길래 챔질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잡고기가 옥수수를 뜯어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한 시가 넘으면은 입질이 새벽까지 한 몇 번 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찾아오는 예신. 제대로 된 붕어 입질로 이어질까? 온다. 왔다. 아이, 대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꼭 미끼 가려주려고 하면 오네. 아휴, 감았어. 빠졌어, 고래. 아이씨. 야, 이거 사이즈 괜찮은데. 꼭 미끼 가려주려고 하면 오네, 요게. 아까도 그러더니. 빠졌습니다. 아플 때 빠졌어요. 아, 이거 사이즈 괜찮았었는데. 좋은 크기의 붕어를 아쉽게도 놓치고 말았다. 인연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충주댐에서의 밤이 끝나간다. 이제 날이 슬슬 밝아옵니다. 그 입질이 마지막 입질이 한 2시 반 정도에 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잡고기도 안 되는 정도로 거의 입질이 뚝 끊겼습니다. 밤에 새벽이 되면서 엄청 춥습니다. 지금 옷을 두껍게 입었는데도 그 어깨 축지 있는 데가 시큰시큰하고 무릎이 쉬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비고 있었는데 이제는 뜨세지는 이유는 없죠. 이제 올해는 계속 이제 날씨 쌀쌀해질 것 같은데 밤에도 이제는 거의 뭐 방한 장비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 좀 썰렁하고 추워지더라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더위는 완전히 물러간 것 같아서 날씨 이제 그 가을이 되면서 아직은 이제 벼를 베지 않았는데 벼 베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수지든 어디 댐이든 수위가 안정되면서 그 한 달 반 정도에 좋은 사이즈 시즌이 돌아옵니다. 약간 뭐 좋은 사이즈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거 한번 영상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쨌든 기분이 좋아집니다. 경치 상당히 좋습니다. 댐 진짜 좋네요. 푸른 들판에 산에 어우 진짜 좋습니다. 좀 붕어까지 곁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야 그게 올해는 약간 희한하게 제가 그 뭐가 잘 이렇게 꼬이는 것 같아요. 항상 그 낚싯대 세울 때 이렇게 있을 때 야 이게 세웠을 때 입질 오면 채다가 부딪히면 낚싯대도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워놨을 때 또 고기가 나와가지고 크지 않은 거냐 했는데 의외로 힘을 써요. 그래서 몇 프로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게 낚싯대에 탕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못 파고들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우고 있으니까 그냥 옆에 때 감고 밑에 깔 때 감고 그래놔가지고 꿀럭꿀럭꿀럭 했는데 사이즈 좋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또 떨어져 버리네. 안 될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시작하는 아침. 이런 곳에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건 행운이다. 낚시하기 좋은 계절. 풍요로운 이 계절과 어울리는 좋은 붕어를 만나는 꿈을 꾼다. 이때 다시 찾아오는 입질. 하지만 붕어는 아니다. 보내주니까 바로 살치도 되네. 가을날의 낚시를 기약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듯하다. 오랜만에 댐 낚시는 결과를 떠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 여기서 이번 촬영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에 제가 좋아하는 댐을 들었는데 뭐 경치 좋은 곳에서 제 나름대로는 하룻밤은 좋은 낚시를 했습니다. 좋은 붕어가 꼈으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다음엔 또 더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팔 끓으니까 네. 추어탕 냄새가 쫙 진동을 하네. 추어탕도 그 가을 추자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추어탕 할 때 추자가? 네네. 가을 추어탕. 야, 진짜 좋네. 예? 네? 진짜 좋아. 냄새 좋아요. 향이 좋다. 야, 이거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또 별미네 또. 이게 빠가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빠가는 이게 그냥 매운탕 맛이야 이건. 야, 이거 근데 진짜